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남은 분량이 많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제목만 간단간단하게 읽으면서 한 20분 내지 30분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늦어도 6시 20분쯤은 끝내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현병 증상관리인데요. 자, 조현병의 증상은 크게 볼 때 주요 증상은 다섯 가지라 했죠. 환각, 망상, 와해된 사고, 내지는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 그렇게 다섯 가지인데, 그걸 우리가 구분할 때는 망상, 환각을 요걸 합해서 양성 증상이라 하고, 내지는 망상, 환각, 망상, 와해된 사고, 와해된 행동까지 양성 증상이라고 하긴 하는데, 요즘 와서는 구분해서 환각과 망상만 양성 증상이라 하고, 와해된 사고, 와해된 행동은 와해 증상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음성 증상이라 하고, 이렇게 이제 그룹을 나누는 경향이 있죠. 아무튼 이런 증상이, 이 증상들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나타날 때, 그걸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진단합니다. 자, 그랬을 때 와해된 언어와 행동, 그리고 긴장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와해된 언어 행동의 범주에 속하는데, 긴장증은 몸이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째 안 움직이고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이런 것들, 내지는 사고정지라고 하는 증상도 있어요. 부엌에 가서 가만히 서서 5분, 10분을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옆에서 왜 그러고 있나 하면, 아, 물 들어왔어요 하고 신발끈을 매다가도 정지가 돼요. 너 왜 그러고 있니 하면 그때 아 하고 해요. 그 다음에 같이 걸어가는데 뒤를 안 돌아보고 혼자 계속 그냥 막 걸어가요. 요것도 일종의 그런 증상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필름이 딱 끊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사고 정지라고 해요. 그런 것도 이 와해 증상에 속해요. 그런데 와해 증상이라고 하는 건, 와해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이 횡설수설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단어로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 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뭐 말을 할 때, 뭐를 할 때 구체적으로 우유를 달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말하는, 마치 어린애들 말하듯이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으로 말을 하는데 뭔 문장을 말하는지 말은 분명히 들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는, 뭐라고 장황하게 이야기하는데 막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저 말했다 뭐 하는데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못 알아듣겠는, 논리가, 말의 논리가 붕괴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와해된 언어예요. 그리고 와해된 행동은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하는 것. 이런 강의실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춤을 춘다든지 드러눕는다든지 이런 거, 식당에 갔는데 갑자기 뭐 또 당황스러운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와해된 와해 행동이거든요. 이 와해 행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미쳤다 하는 거예요. 미쳤다, 돌았다, 정신 나갔다, 정신줄 났다, 넋이 나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와해 증상인데, 자, 여기는 약물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하는 것이고, 비유하자면 마치 술 취한 상태와 같습니다. 해독이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그런데 제가 보면은 항상 잘 들어줘라, 잘 들어줘라 하잖아요.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와해 증상은, 물론 와해 증상도 상담실에서 잘 들어주려고 애를 쓰다가 보면 한 30분쯤 이렇게 듣다 보면, 아, 저 말을 하려 했구나 하고 내용이 다 있어요. 내용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 딴하는, 그러니까 자기 딴하는 뭔가를 표현을 하고 싶은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자기도 말을 하면서 알아요. 자기가 이게, 자기가 지금 이 말 하려 했는 게 아닌데 자꾸 엉뚱한 말을 하게 되고 안 돼. 자기도 스스로 답답해요. 와해 증상을 볼 때에는.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와해 증상은 어떻게 이해하는 게 가장 쉬우냐면, 이 술 취한 상태라 했잖아요. 술이 만땅이 돼서 꼭지가 뺑돈 상태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술 취한 사람들, 술이 완전히 취하고 나면 말을 하는데 말이 논리가 안 맞잖아요. 횡설수설하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뭐 하고, 뭐 하는 이 상태와 똑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잘 들어보면 그 안에도 의미가 다 있지만,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이야기 들어주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밤새도록 또 이야기하는데 횡설수설해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뭐가 해결되느냐,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술 취한 사람, 술 취하고 술주정하는 거를 밤새도록 이야기 들어주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와해 증상을 보일 때에는 빨리 그 상황을 종료시키는, 그러니까 빨리 잠을 재우든지 뭘 하든지 하려고 해야지 되고, 와해 증상을 보일 때는 무조건 하고 입원시키는 게, 뭐 입원을 시킨다 아니면 약을 먹인다. 무조건 약 먹여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조건 하고 약을 먹여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기 결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 와해 증상을 보일 때에도 자기 결정권은 필요해요. 우리 그 희망의 심장 박동을 쓴 그 다니엘 피셔 박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본인의 자유 의사를 존중해 줘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한 경우에도.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언어적 메시지보다 특히나 비언어적 메시지가 훨씬 중요하다. 자, 이제 말로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눈빛, 목소리, 이런 게, 나의 제스처 이런 게 훨씬 중요하죠. 내가 지를 편안할, 내가 지한테 잘해줄라 하는 건지, 화가 나 있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이건 전달되거든요. 언어는 아니라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일단 쟤한테 잘 해줘야 되고, 쟤한테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강제 입원을 시킬 때에도 잘, 지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간에 내가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은 기억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 순간에. 그래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강제 입원시킬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 저도 실제로 과거에 직접 가정 방문 들어가고 했을 때 그렇게 했고, 자, 지금 이 상태가 강제 입원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은 요런 일이 일어날 거다. 처음에 철창, 철문으로 되어 있고, 거기 안에 탁 들어가면 이런 광경이 펼쳐질 거고,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대할 거고, 강제로 약을 먹일 거고, 그럴 텐데 놀라지 마라. 네 입장, 여기가 어딘가 싶을 수도 있고, 놀라지 마라.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그 약을 먹으면 갑자기 몸이 굳거나 어디 이상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약물 부작용이고 일시적인 거다. 한 몇 달만 참고 견디면 그거 다 지나간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환자들이나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할 때에도 놀라지 마라. 그게 다 너를 도와주려는 거지,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가족들 보고 이제 강제 입원시키십시오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입원했다가 나중에 퇴원하고 났더니, 저한테 제가 그렇게 해줬던 말이 입원해 있는 기간 중에 자기한테 위로가 많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덜 놀라게 됐고,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해 증상을 제가 위험한 행동을 보일 때만 입원시키십시오 했잖아요.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와해 증상을 보일 때는 본인한테 약을 먹일 수 있으면 약을 먹이면 되는데, 입원 안 시키고 그냥 약만 먹으면, 우리가 입원을 시킨다는 건 약을 먹이기 위해서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안 먹일 방법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입원을 시키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데 왜 와해 증상을 보일 때에는, 자, 이야기도 길게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길게 들어주는 거 이거 시간 낭비입니다. 빨리 수면제 먹여서 재우거나 하는 게 최선입니다. 와해 증상 보일 때는 빨리 약을 먹이고, 아니면 약 안 먹으려 하면은 강제 입원시키고 해서 빨리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게 최선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술 취한 사람 비유하는 게 계속, 술 취한 사람 술이 취해가지고 횡설수설하는데, 그 술 취한 사람 횡설수설할 때 최선의 방법은 빨리 재우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살살 달래서 빨리 재우고, 나머지는 술 깬 뒤에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지금 술 깬 상태니까 무조건 하고 해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해독이 안 되면,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약 먹는 게 일종의 해독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와해 증상은 그야말로 약물이 매우 효과적이에요. 와해 증상은 약만 들어갔다 하면 열흘 해서 보름만 딱 지나면 사람이 말짱해져요. 길어봐야 한 달, 두 달이면 말짱해져요. 그래서 이것도 참 희한한데, 와해 증상을 보면 완전히 미쳤거든요. 사람이 정신줄 놓고 넋이 나가고
완전히 미쳐 날뛰던 사람인데 약만 먹이면 한두 달 만에 그냥 깨끗하게 그냥 말짱하니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게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병이 참 희한한 게 증상이 겉보기에 막 확 들고 터지면, 그래서 확 들고 터지면 오히려 치료할 때 치료가 잘 되고 빨리 되는데, 제일 치료하기 힘든 게 은근한 거, 겉으로 안 들고 터지고. 그러니까 제일 힘든 사람이 말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잘하고, 어디 가면 초신초세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망상이 있어서 탁 자기 망상대로 행동하고 등등, 이런 사람들이 제일 골 아픈 거예요. 제일 오래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그래서 와해 증상이 있을 때는 무조건 하고 빨리 입원시키든지 강제로 약을 먹이든지, 수면제를 정 안 되면 수면제 먹여서 그냥 채워야지 돼요. 자꾸 가서 횡설수설하고 하면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약이 가장 잘 듣습니다. 제가 볼 때 와해 증상이 약이 제일 잘 듣고, 그 다음에 약이 잘 듣는 게 환각, 환청이라든지 이런 게 약이 잘 듣고, 물론 이제 불안, 공격성 뭐 이런 것들도 비교적 약이 잘 듣죠. 그 다음에 이제 망상, 요게 좀 더 오래 가고 4개월에서 6개월 가야 그나마 조금 효과가 나온다 했잖아요. 음성증상 우리가 늘 이야기하면 약이 없습니다. 음성증상은 꼼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와해증상이 있을 때 대처방법. 자, 약물치료가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제 자세한 건 안 읽을게요. 세 번째, 심각한 자해 또는 타해 가능성이 없는 와해행동, 긴장성행동은 최대한 허용해줍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하는 거죠. 약만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증상에 감별해서, 음성증상이라고 하면 크게 다섯 가지예요. 감퇴된 정서표현, 무의욕증, 무언증, 무쾌감증, 무사회증인데, 무언증은 말이 없는 거, 무쾌감증은 즐거움을 못 느끼는 거, 재미를 못 느끼는 거, 무사회증은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려 하는 거, 그 다음에 무의욕증이 가장 대표적인 게 아무것도 안 하려 하는 거, 의욕이 없는 거, 그 다음에 감퇴된 정서표현, 감정을 못 느끼는 거, 감정표현이 없는 거, 얼굴에 표정이 없는 거, 뭐 이런 거거든요. 요 두 가지가 일단은 제일 두드러진 것이고, 나머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음성증상은 우리가 감별을 잘해야 되는 게 것이, 약을 세게 썼을 때 약물 부작용 중에 진정작용 있잖아요. 약을 세게 써서 사람이 축축 늘어지는 거하고, 약을 세게 쓰면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못 움직여요. 사람이 축축 늘어져서. 그래서 이 음성증상처럼 보일 때 혹시 약을 세게 써서 그런 거 아닌가? 이거 우리가 하나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음성증상처럼 보이는데 음성증상이 아닌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던 사고정지, 부엌 같은 데 가서 가만히 멍하니 서 있는 거, 그걸 어디 뭘 하다 말고 갑자기 동작이 딱 스톱돼서 멍하니 있는 거, 요건 사고정지예요. 요건 와해증상이에요. 음성증상 아니고. 요런 거하고 감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울증상, 흔히 음성증상을 우울하다고 또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음성증상이 나타날 때 흔히 가족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게으르다. 아, 게으르다.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려다. 실제 음성증상이 나타나면 목욕 안 할라 해요. 샤워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이도 안 닦을라 해요. 그래서 몇 달씩 이 안 닦는 친구들도 있어요. 손 하나 닦다가 나는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볼 때는 한탄하면서 게으르다 하는데, 그건 게으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음성증상이 와서 그런 거예요. 게으른 거하고 달라요. 게으른 거하고 달라요. 나중에 의욕이 올라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욕이 바닥이다. 쉽게 표현하자면은 우리 차에 기름 앵꼬 났다 이 소리예요. 휘발유가 없다, 앵꼬 났다 이 소리. 어떻게 하면 의욕을 불러일으킬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음성증상에 대한 대처법, 특히 무의욕증의 경우, 그냥 읽고만 지나갈게요. 1번, 가족들의 일상적인 활동에 환자를 끼워줍니다. 2번, 미리 예고합니다. 3번, 환자와 함께 규칙적인 취미활동을 합니다. 4번, 환자가 이전에 즐기던 취미활동을 확인합니다. 5번, 목표를 작은 단계들로 나누어서 실천합니다. 6번, 매일의 생활을 규칙화합니다. 7번,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둡니다. 8번, 가정의 미래를 제시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자, 음성증상이 왔을 때의 원리가 뭐냐면, 이건 약이 없거든요. 음성증상은 약을 아무리 먹인다고 해가지고 약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음성증상은 오로지 사람의 공으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공으로 일으켜 세우려고 하면은 지가 내한테 착 달라붙게 해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꼼짝도 안 하던 애가 그래도 부모가 뭐라도 같이 하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뭐라도 하자 하면 같이 하고 움직여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시작을 하셔서 부모가 계속 여기저기 이제 데리고 다니시고 그렇게 하셔야 세상 구경을 시켜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그런데 이것도 단계를 봐가면서 해야 돼요. 처음에 꼼짝도 안 하던 애가 그럼 집안에서라도 이제 좀 움직이고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하루에 나가더라도 1시간, 2시간 나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단계단계로 해야 되지 처음부터 바로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음성 증상이 올 때에는 무조건 하고 지간 애한테 달라붙게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잘해줘야 됩니다. 사람의 공으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